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아동센터 대상 복면대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는 리더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리더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복면대장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9현 목표인 행복에서 즐거움에 해당되고요.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행복이고 원리는 기획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공연 예술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두꺼운 종이 20장, 사인펜, 색연필, 노란 고무줄 세트, 펀치, 쪽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때 쪽지는 옅은 색의 색지를 잘라서 준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생각 멘토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놀이 멘토는 프로그램의 원만한 진행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멘토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나 리더가 되어보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면 만들기 단계에서 멘티는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꺼운 종이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더의 가면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다짐하기를 통해 멘티는 내가 만약 리더라면 어떤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쪽지에 적어보고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한 후 투표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할 한 명의 리더를 뽑습니다. 네 번째, 복면 대장 뽑기 단계에서 모둠별로 뽑힌 리더가 가면을 쓴 후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면 각 리더들의 다짐을 들어보고 즉석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복면 대장을 뽑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다짐 단계에서는 각 멘티들의 다짐을 한데 모아 정리하고 멘토는 멘티에게 우리가 생각해 본 공동체와 리더를 반, 학교, 그리고 사회에 대입해서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멘티는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발표 형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멘토는 리더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복면대장이란 프로그램은 리더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유롭게 리더의 가면을 만들어보면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면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리더십이요? 네. 그거 참 요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주제네요. 그래서 준비 물품은
드디어 제게 딱 맞는 멘토링 수업이 될 것 같아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막 가슴이 설레고 무척 기대가 되더군요. 요즘은 중국어가 중요해졌으니까 한자를 확실히 배워두면 좋지.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자기계발서. 또 최근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니 어려서부터 기부 문화와 봉사활동에 익숙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야. 이번에 뽑힌 복면 대장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 정말 좋아할 거야. 우리는 모두 집과 학교, 또 이런 지역아동센터, 동네, 그리고 우리 사회 같은 여러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죠. 또 그러한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을 돕고 이끄는 리더가 있어요. 오늘은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종이로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을 가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요?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면 되겠지? 난 박사학위도 꼭 딸 거고 해외 유학도 갈 거니까. 리더라면 당연히 손녀 한두 개 정도 있어야지. 어벤져스 뺨치기 싸움도 잘해야 하고 귀여운 강아지 비서를 항상 데리고 다닐 거야. 자, 그럼 이제 각자 모둠에서 뽑힐 리더가 앞으로 나와서 본인이 만든 가면을 쓰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그 스스로 다짐한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네. 저는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세계 평화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교환학생이나 국비장학금으로 꼭 해외 유학도 가고 싶어요. 지금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우선 지역 아동센터의 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와, 우리 학생은 목표도 뚜렷하고 성실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되겠어요. 박수! 어린 학생이 참 대단하네. 공부도 잘하고 가면도 예쁘게 잘 만들었네. 이 학생이 복면대장으로 뽑히겠어. 내 책들을 선물하면 무척 좋아하겠지? 저는 공부가 어느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앞에는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싱싱 달리는 트럭을 레이저 광선으로 꽈방! 진짜 엉뚱한 아이네. 6학년이면 내년에 중학교도 가야 하고 이제 철도 들라 있구만. 확실히 남자아이들은 어리다니까. 두 학생의 발표 모두 흥미로웠지만 역시 복면대장은 당연히 모두의 모범이 되고 있는 여학생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의 복면대장으로 뽑혔습니다. 박수! 초등학생들이라도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텐데 전혀 뜻밖의 아이가 복면대장이 되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멘티가 복면대장이 된 것은 제가 프로그램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 중의 멘토는 복면대장 프로그램에 대해 무척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매우 의욕적으로 멘토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복면대장의 투표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자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 멘토가 프로그램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혹시 멘토는 자신의 기준으로 만든 정형화된 리더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멘토가 생각하는 리더와 멘티들이 생각하는 리더는 과연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복면대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토는 정형화되고 이념적인 내용보다 멘티들 스스로 리더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멘토의 생각이 아니고요. 멘티들이 상상하는 리더의 모습과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멘토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멘티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멘티들이 다소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리더의 모습을 그리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해주셔야 합니다. 때론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이 어른의 지식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멘토 조미란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지역 아동센터의 특성상 좀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주로 와서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좀 행복한 환경, 그리고 꿈을 가진 어린이,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과 저와 교감하면서 꿈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배짱 있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제가 사랑을 주는 거였어요. 멘토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된 시간은 아이들이 저에게 반하는 것,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게임을 하였을 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친구랑 다투거나 또 저에게 많이 안겨 있거나 뭐 그랬을 때 정을 느끼는 거죠. 그 시간들이 제게는 보람된 시간이고 그 아이들과 제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를 꼭 꼬집다 보다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보람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면대장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복면대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탐구 스케치는 세상을 깊이 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